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24년 또 11월 11일 월요일 아침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미국에서는 베테랑스 데이로 지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빼빼로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일자가 6개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미국에서 참전한 모든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월남전쟁, 한국전쟁, 또 이렇게 중동전쟁 여기에 참여한 그래서 희생을 이제 당한 모든 우리 베테랑스를 또 이렇게 추모하는 날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우리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죄에 대한 깊은 원리를 또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4장 13절부터 우리 몇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융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 거기까지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기본 제사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네 번째에 있는 속죄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네 다섯 가지 그 예배 가운데 가장 긴 그런 규정이 이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참 이스라엘 경우는 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나요? 혹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드리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금령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금령은 간단하게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히브리 말하면 로입니다. 로 이호에 내가 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금령이. 그래서 우리 일계명 하나님께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읽지 말고 그리고 이제 6계명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모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덟 개 하지 말라는 로가 있잖아. 이게 금령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4계명, 5계명이 이제 하라는 것인데 이런 금령 이것이 이제 전체로 토라의 확대를 하면은 토라에는 몇개 금령이 있는가 하니 365개 금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그리고 하라라는 게 248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합쳐서 우리 613개 계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입는 겉옷에는 바로 이 금령과 또 하라는 이 말씀 계명을 이제 상징해서 실로 가지고 그 수만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찌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본래는 이게 그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찌찌 아트 이렇게 혹은 찌찌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르기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옷자락이 찌찌트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속죄죄에 대해서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뭐 이거를 수송아지 얼마나 잡은지 모르지만은 각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마리 잡아야 될수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죄를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자국 나시고 이렇게 또 머리에 가시멸루가 찔리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에게 고통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 몇 번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더 이상 안 주기 위해서 죄짓지 맙시다. 제발 우리 금요 우기지 맙시다. 그런데 밥 먹듯이 그래가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조차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제의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직접 이런 금령을 어기는 경우에 우리가 봤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속죄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하고 좀 비교해 보면 제사장은 거기에 있는 모든 내장까지도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그런 것은 이 평신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훨씬 속죄제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것인데 자 다시 우리 13절에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회중은 얼른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정말 이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회막 앞으로 끌어갑니다. 그때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거 있죠.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회중의 장로입니다. 자기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그리고는 안수했다는 것은 죄를 전가합니다. 지금 이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온 성도님이 자기의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허물을 이제 안수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때는 이 성도님과 목회자와 제사장의 모든 감독하에 이거를 잡아요. 그리고서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이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막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린 향단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일곱 번 뿌리는데 일곱 번 뿌릴 때는 동일합니다. 중간에 한 번 피를 튕기고 그 다음 또 북쪽으로 세 번 튕기고 남쪽으로 세 번 튕기거든요. 이렇게 일곱 번을 뿌리고서는 그리고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이게 향단에 뿌리 네 개 있습니다. 뿌리 네 개 있는데 그거를 다 발라요. 그리고 피가 남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성막 출입구에 바로 앞에 있는 회막 문 앞 번제단 앞에 밑에 거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속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기름은 또 다 취하여 단 위에 이제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고 송아지를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축제한 듯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금령을 이제 어겼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는 그 수송아지를 이제 진 밖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람과 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뒤처리까지 다 이렇게 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경우는 이제 22절 이하에는 금령을 어긴 족장의 경우입니다. 이게 족장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족장 또 하나님께 어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때는 수염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A male kid goat 이게 수염소를 잡는데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깨닫습니다. 이럴 때는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할 때 자기의 그 모든 범한 금령 그 죄를 다 이렇게 그 수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이것을 잡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들이 바치는 속죄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이제 매번에는 번제단에 바칩니다. 우리 평신도 경우는 이게 저 향당에 바르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 있는 번제단에 불에 네 개 불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름은 이게 독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또 일반 우리 백성들이 먹기에 그거는 독이 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내게로 가져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깊은 속죄의 뜻이 있어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족장의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령을 어긴 평민의 하나 경우입니다. 이제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의 하나 경우는 그것도 이제 뭐 이 무슨 아무 직책이 없는 그런 이제 평신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암염소 한 마리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평신도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이거는 저 무슨 저 직분을 넘는 그런 평신도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끗함을 받았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이제 끌어와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잡아가지고 역시 같은 이제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 손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밖에 있는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솟고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 이게 암염소인지 수염소인지 또 이게 무슨 수송아지인지 이게 각 그 사람마다 죄를 속할 때에 그분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이게 제물도 틀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상세하게 이것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 평민의 속죄를 위한 어린 암양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이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암컷이에요. 참고로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수컷 양 1년 된 그것도 흠이 없는 그걸로 하는데 이제 이 평신도 경우는 암컷 이 어린 양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경우는 그가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 속죄제로 삼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그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해서 속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쭉 읽어보시도 어떻습니까? 이 죄에 관한 문제는 제사장부터 이르러서 이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금요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거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우리 죄가 이렇게 다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와서 속죄제 드려야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죠. 매일 또 소제를 드려야죠.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화목제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속건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혹은 일반 백성 가운데도 거룩한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부지중에 손을 댔다가 자기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종일 얼마나 바쁠까요? 오늘은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족장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합니다. 또 어떤 데는 왕이 또 속죄제를 드리러 옵니다. 또 어느 또 장관이 관료가 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전부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의경으로 보면 a trespass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trespass라는 말은 불법으로 횡단하는 것을 trespass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교통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횡단하는 것. 이거를 trespas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은 거룩한 곳인데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그 누가 또 지적하고 또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린 속건제인데 자 이게 해당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인이나 아는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증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을 회피하는 것도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런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들짐승 뭐 우리 여기 짐승 가운데서 되새김질 하지 않고 굽이 없는 이것은 다 부정한 것에 속하잖아요. 또 그런 모든 어떤 가축 이런 사체 또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부지중에든 자기가 알거든 만졌으면 그거는 속건제 드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 이제 3절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문둥병자 한센병 걸린 사람 이거를 이제 손에 타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혈병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를 부지 중에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정한 것을 이렇게 댔을 때 또 말로 입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거짓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다고 스스로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인하여 속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그럴 때는 이 속죄죄의 속건제를 번갈을 속하기 위해서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기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에 손을 댄다거나 또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손을 댔다거나 말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거짓 약속을 했다거나 하나님께 거짓 소원을 했다는 것 이거 전부 다 자기가 깨닫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제대로 이제 걸리는 것이 속죄제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근데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얼마나 우리가 드릴 게 많습니까? 참 이거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마리씩 바쳐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이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참 이거를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양심이 있으면 죄짓지 맙시다. 제발. 내 죄 지으면요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 대신에 고통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내 대신에 채찍을 맞으셔요. 누군가는 내 대신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들은 주님을 한참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주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지금 이 본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했는데 옛날에는 구약시대 다 짐승의 피제사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는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그걸 알면서도 용감하게 죄 짓는 사람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미국에 목사 안수식 갔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실 분이 한 분이고 또 장로 안수식 받은 분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이 있잖아요. 그 가운에 이렇게 또 코사지 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를 핀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코사지는 우리 남자들 양복 주머니 위에 그냥 하면 되고 양복에다가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가운에는 우리가 이 피를 꼽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다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못자국을 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미국에 있는 저는 PCUSA에 속해 있는 미국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노예 그 총무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 첫 번 부임해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꼭 가운에다가 이렇게 핀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그때 총무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가운에다가 핀을 다시 꼽는다 이거야. 그거를 딱 지적하시더라고. 그게 제가 40년 전에 그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늘 이거를 강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는 이거 핀 이런 거 다지 말자고. 이거 주님의 이거를 꼽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도 지금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두 마리의 집비둘기 이 새끼 이걸로 대신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요 아사리온에 이게 팔립니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돈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맷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원단위가 있고, 그 다음 밑에가 환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서는 미국에서는 센트라고 있잖아요. 그런 단위로 팔리는 게 이게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상당히 그 식용유도 괜찮고 해서 그 가면은 골짜기마다 아니면은 어떤 집에 밑에 촥 이렇게 비둘기 집을 만들어 놓고 비둘기를 이렇게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7절에 말씀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가지고 끌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죄 제물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본과를 위해서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 성도가 또 힘이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두 마리를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분들도 있어요. 이때는 이 본과를 위해서는 고운가로 한 에바의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은 오멜이라 그럽니다. 오멜이 매일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루 분량이에요. 요걸 오멜 요렇게 두 옹큼으로 지어주는 요 분량입니다. 이 오멜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거든요. 하루 한 저 이 새끼를 해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오멜 이 하루의 그 분량 요거를 곡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은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대로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하나님께 화제물로 이제 번제 저 소제죠 불사를 것이고 이것이 속죄제를 대신합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레위기서는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와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레위기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평생 그러고 살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레위기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이 속죄의 신앙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읽으면요. 쉽게 죄를 못 지어요.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을 합니까? 함부로 살인을 합니까? 함부로 자살을 하냐 이거죠. 함부로 동성애를 합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두세 번 목자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우리가요 예수 믿고 양심 있는 사람들 죄를 왜 짓습니까? 목회자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직분을 가진 분들 일반 평신도들조차 죄하고는 우리가 관계없는 생활을 하자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는 것. 그거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죄를 짓고 나서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는. 이거 보세요. 속죄죄 지으면 그 죄만은 이제 속죄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모든 죄는 또 용기 부를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번제를 또 드리고 또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한꺼번에 다 십자가에 다 사해 주셨는데 그 모든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안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참 보혈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 좀 제발 죄짓지 말자. 오늘도 우리 생각조차 말조차 행동조차 죄짓지 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레위기서 4장을 통해서 또 이제 5장 우리가 이렇게 속죄죄 또 속건제 우리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쾌쾌묵은 얘기로 받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듣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듣게 하시고
내 심정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보혈의 능력 그 속에 오늘도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르고 평화가 이렇게 샬롬이 이루라는 이 귀한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오늘도 죄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샬롬이 형성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신학교가 강해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지켜주시고 세계가 뜨지 모든 분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르루이교회 또 세계 백교에 세워지는 유로이교회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황희세의 로펌 오늘도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 황장로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이 민족 앞으로 통일된 나라의 또 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계속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오늘 또 성도님들 특히 환우 가운데 있는 분들 지켜주시되 우리 이경숙 사모님 차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또 결과가 있어서 더욱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완전히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우리 환우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터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